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종착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구분하셔서 그리고는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여서 같이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서 미루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신상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을 치욕거리로 만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그리고 이어서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52절, 5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힘있고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바벨론의 진노를 내릴 것이니 너희는 그곳을 머물러서 함께 진노를 당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제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이제는 그 가장 강력한 제국을 배반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지금 떠나라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헛된 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또한 말씀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자멸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하니 너희가 페르시아도 무수할 것이 아니고 바벨론 또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헛된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빠져나와야 할 곳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혹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 예를 들면 애굽, 바벨론 이러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너무 오래 안주하고 있어서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바로 서지 말고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50절에 나오는 칼을 면한 자들이란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서지 말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칼을 면한 자들은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 너무 만족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안주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가며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0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향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걷고 또한 행동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살육하며 엎드러뜨린 그 바벨론을 내가 벌하고 엎드러뜨려 멸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 하나님이 할 일이다. 이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니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헛된 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그걸 멈추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필요로 한 그곳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 섬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향하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려 할 때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나는 걸음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걸음을 또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나의 성전을 향해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나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내가 회복해야 할 성전을 향해서, 내가 회복해야 할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내가 회복해야 할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